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멀리 나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동네 워터파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동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와우! 여름이다! 온몸이 흠뻑 젖을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커집니다. 문화공원의 문을 연 물놀이장은 개장 첫날부터 북새통을 이룹니다.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에서 터널 슬라이드 미끄럼틀까지 시원한 물벼락이 한낮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재밌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와서 정말 재밌었어요.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 부모의 주머니 걱정도 없습니다.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호응이 좋습니다. 엄청 도움이 많이 되죠. 애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좀 뭐 없으니까 이런 데 뭐 무료로 개방해 주시면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의 물놀이장.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이용객이 많지 않아 숨은 명소로 꼽힙니다. 놀이터에 정말 많이 다녔는데 와서 동구 송현공원의 문을 연 시설에는 하루 평균 3,000명의 이용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원도심 아이들의 여름철 놀이시설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달 중순까지 운영되지만 일부 시설은 8월 말과 9월까지도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들 물놀이장은 매일 수돗물을 교체하고 원리대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심 물놀이장. 찌는 듯한 무더위 속 아이들의 쉼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고대웅입니다.